3단원이에요. 3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저께 여기 봤어요.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저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사회 변화예요. 산업화 도시화가 된 거죠. 잘 살게 됐지만 이런 노동자 문제, 농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중문화 봤어요. 60년대에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요. 청바지와 통기타가 유행했는데 저항의식을 나타낸다. 70년대만 해도 박정희 시대죠. 그죠? 유신체제예요. 유신체제 시기예요. 정부가 금지곡을 지정했어요. 노래 가사가 조금만 뭐 삐딱해도 뭐 금지 막 이런 식이었어. 한마디로.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어요. 젊은이들은 청년 문화를 통해서 뭐 저항 의식을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도 별 노래도 아닌데 아침 이슬 뭐 이런 거. 아침 이슬만 떠도 이게 금지곡이었어. 왜 금지냐? 참. 뭐 가사를 한번 볼까요? 아이씨. 아침 이슬. 긴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뭐 광야 나오고 뭐 일제시대 때 무슨 그런 누구 기다리는 것처럼 금지곡이에요 그냥. 응? 조금만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시뭐 광야라든가 뭐 이육사가 쓴거뭐 보면은 뭐 별거 없잖아 그지? 맞아? 그냥 시잖아. 근데 거기에 쓴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금지되는 거.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도 금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예요? 청바지랑 통키타가 유행했다. 그건 뭐라고? 청년문화를 통해 저항 의식을 드러낸 거래요. 자, 어저께 봤어요. 최초로 몬트리올, 그죠? 몬트리올이 어디야? 그 캐나다, 그지? 칼라 텔레비전이에요. 보급됐어요. 아, 원장님도 이때 칼라 텔레비 원장님 어렸을 때는요. 맨 처음에 이런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냥 흑백인데요. 여기 텔레비전이 있고요. 여기에 이게 셔터가 있어. 문이 있어. 드르륵 잠기는 거야. 밤에는 잠가놔 이걸 문을. 열쇠로 잠가. 그럼 못 보는 거야. 대박이지? 응? 아빠가 열쇠 가지고 가. 잠깐 놓고 테레비를 오면은 이 문을 지익 열으면은 이제 테레비를 볼수 있는 거야. 흑백 테레비 이런 거. 다리 네 개가 달려 있어. 완전 가구처럼 생긴 거죠.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컬러 텔레비전 20인치. 엄청 큰 거야. 14인치. 14인치 모니터 알지? 그지? 요거 주로 많이 봤고. 20인치 제일 큰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막 50인치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자, 일상생활의 변화 볼게요. 70년대에 뭐를 만들었어? 지하철, 고속국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80년대에 핵가족이 보편화되었어요. 아파트 거주자가 증가하고요. 자동차, 컴퓨터가 보급됐죠. 90년대에 인터넷 전자 메일 사용이 일반화됐어요. 인터넷 원장님이 대학교 1학년 91, 92년도 이때 컴퓨터를 대학교 가서 샀으니까 91년도부터 그때 컴퓨터 가격이 조립 컴퓨터 200만 원? 200만 원? 그 당시 진짜 안 좋아. 인터넷은 모뎀, 전화선을, 집에 있는 전화선 있잖아. 그걸 꽂아, 컴퓨터에다. 그러면, 그 뒤에, 그, 모뎀 카드가 있잖아요. 그 뒤에.
뭐 사운드 카드, 요새는 사운드 카드 자체가 없지만 비싼 거나 있고, 사운드 카드, 뭐 모뎀 이런 거다 잡아줘요. 그러면 인터넷을 그 전화선으로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거 없어지고 이제 뭐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뭐 하나로 통신, 뭐 KT에서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죠.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했어요. 2000년대에 뭐 90년대 원장님 뭐 90년대 초반 때이 휴대전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잡지 2,000원짜리 사면 공짜로 주고 그랬어요. 사은품으로. 근데 그런 게 있었겠지. 약정은 지금처럼 아주 짜증나게 있었지. 가입은 너무너무 쉬웠는데 약정이. 그때는 휴대전화 비용이 되게 비쌌죠. 통화료 자체가 비쌌다고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2000년대에 고속철도가 개통되고요.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됐네요. 자, 국제교류 볼게요. 민간 차원, 국외 진출했어요. 60년대부터 유학을 많이 갔죠. 이민도 많이 가고요. 외국 취업을 많이 갔죠. 그죠? 여러 나라의 한인사회를 만들었어요. 자, 국내 유입,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죠. 유학생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가면 교환학생들 많아요. 외국 학생들 많이 와서 배워요. 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증가했죠. 외국인 노동자, 원장님, 군대 가기 전에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90년대만 해도. 자, 그 다음에 국제결혼도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하죠. 남학생들은 잘 들어요. 공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남자든 여자든,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네들 지금 학원 다니는 거잖아. 국가 차원 볼게요. 국제기구를 가입합니다. 유엔에,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참여합니다. 세계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경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예요. 국제지원활동, 유엔 평화유지군도 파견하고요. 해외 기술 지원도 하고요. 의료 구호활동도 합니다. 자, 그거를 봤어요. 문제 풀도록 할게요.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뒤에 넘기세요. 너 그거 있어. 찾아봐. 58페이지가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50년대예요. 야, 경공업이 언제 발달했지? 언제부터 했지? 62년도에 경공업을 육성했죠. 70은 중화학이잖아요. 알았죠? 중화공업이 발전한 건 우리 70으로 갑니다. 70으로 갑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한 게 언제죠? 60? 2년부터예요. 62년부터. 그죠? 62부터 5 더하면 67. 그 다음에 72. 그죠? 이렇게 되죠? 요 이후지. 이게 3, 4차지. 그지? 맞아? 답은 일단은 뒤에 두 개네요. 얘가 일단 아니니까. 그죠? 전후 복구 사업, 그 다음에 얘, 세 개의 하얀 거, 300, 그죠? 300, 300 산업이에요. 답은 5번이네요. 기억에 들어갈 정책을 쓰래요. 박정희 정부는 62년부터 모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죠. 62년 1차에서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했어요. 70년대
3, 4처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그저 육성하고 정책을 폈어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밑줄 친이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원장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 100억 불비 몇 년도에 했다고? 100억 불? 70년대죠?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죠? 날짜가 이거 안 나오나? 이 시기 70년대에 아무튼 연 1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정부는 1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수출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수출의 날을 제정하기도 70년대니까. 뭐겠어요? 여기가 70년대죠? 맞아? 답은 3번이에요. 70년대 우리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77년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동시 달성했어요. 우리 2만 몇천이죠, 지금? 2만 2천. 12년도 기준으로. 그죠? 맞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3저예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현상에 이거에 그죠? 3저 호황이에요. 3저 호황. 80년대 중반 이후에요. 3저 호황.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국제적으로 나타난 3저 현상에 힘입어서 호황을 누렸어요. 30년대 중반 이후 3저 호황. 밑줄 친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부채, 과도한 부채. 원래 부채를 얼마큼까지 져야 되는 거야? 가게든 기업이든. 자기 거 내가 만약에 망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 팔면은 그게 정리가 될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다른 이웃한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돼. 방만한 경영, 무역 적자, 환율 폭등. 그죠? 요거 쓸수 있어야 되겠네요. 97년 말에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외환 위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외환 위기를 가리켜 김대중 정부 때, 그죠? 조기 상환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무기 운동도 했어요. 이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협력체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되었어. 답은 그죠. 김대중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 외국 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였어. 답은 4번이에요. 우리나라는 요기가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여기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된 거잖아. 우리 정부가 실시한 주요 정책들이다. 순서대로 해라. 맨 처음에 경공업,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기술 집약 산업 순서겠네요. 답은 1번이겠네요. 자, 경공업은 62년, 그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그죠? 1차고, 중화학은 3, 4차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90년. 80년대, 농촌과 도시의 인구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그지? 4천만이 다 도시에 살아.
틀린 것은 도시에서 노동력이 부족한가요? 그럴 리가. 도시에는 노동력이 남아돌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왔어요.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했고요.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 인구 고령화 현상. 이거 다 그냥 줄줄줄줄 써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 볼게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 농민 문제, 노동자 문제, 농민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래요. 80년대 이후에 외국 농산물이 수입 개방됐어요. 농민운동이 활발해졌겠죠. 그죠?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랑, 그죠?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겠죠. 70년에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했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응?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넘쳐요. 이럴 리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 문제는 농촌이 아니죠. 오늘날 농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세계화로 인한 경쟁력 확보 문제가, 경쟁력이 없어. 다음은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한 내용이에요.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작했고요. 농촌 근대화요. 근면, 자조, 협동, 잘 살아보세. 이게 뭐예요? 뭐예요? 원장님 어렸을 때 보면은 되게 그랬어.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센터 있지? 동주민센터, 그지? 응? 마을에 간 뭐 이런 데가 이 새마을 운동 하던데요. 새마을 운동 노래. 이런 노래. 돌겠다. 재밌죠? 즐겁죠? 삽질을 하죠? 완전 북한 같죠? 북한 방송 보는 것 같죠? 수가집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거든. 응?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정말 열악하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 잡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맨정신에 맨정신에 저렇게 할 수는 없었어. 그지? 저렇게. 그지? 해서라도 된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에요.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운동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알겠지? 자, 대중문화 볼게요. 대중문화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60년도에 텔레비전 방송, 70년도에 이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인천은 프로야구가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응? 그거 잠 그거 어린이 그 회원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저기 연안부도 어디 가서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그때 돈 7만 원인가? 그지? 7만 원인가? 내고,
가입을 했더니 필통 주고 잠바 주고 모자 주고 야구공 사인볼 주고 뭐 연필 있잖아, 그지? 연필 한타스 주고 뭐또 줬더라? 뭐 그런 걸 줬어. 가방 있잖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방도 아니지. 실내 아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마크를 새겨줬지, 그지? 그런 걸 줬어. 70년대가 아니에요. 프로야구 이런 거, 야구, 축구, 프로 스포츠가 출범한 것은 8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됐어요. 원장님 나이는 뭐냐면 80년대 초일이야, 초일. 80년대 초일이었어. 아무튼 이때 칼레 텔레비전을 봤어. 럭키 금성 거 아직도 생각나. 럭키 금성 텔레비전을 사봤지. 이게 LG요, LG. 응? 이게 LG야. 응? L하고 G잖아요. 그죠? 맞죠? LG. 그때는 삼성이 미안하지만 그런 기업이 없었어. 응? 그러니까 후진 기업이었어요. 한마디로. 그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치약은 럭키 치약을 썼지. 90년대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대중문화가 확산됐어요. 그죠? 2000년대 이후에는 케이팝 큰 인기. 70년대를 배경으로 연극을 제작하려고 할때 등장인물로 고속철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지? 고속철도는 언제? 2000년. 88올림픽이잖아. 88올림픽. 노태우 딱, 그지? 대통령 직선제로 하면서 한거 아니야. 인터넷으로 전자메일 보내? 원장님이 대학교 1학년 때라 그랬지. 원장님 대학교 1학년 때 91년도였단 말이야. 그죠? 92년도에 우리나라 노래방이 뜬 거예요. 노래방이 요때 생긴 거예요. 요때 서태지가 나왔어. 서태지. 스타크래프트가 90 원장님이 이때 군인이었거든. 이때 나왔어요, 이때.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기를 못 썼어. 힘이 없었어. 왜? 인터넷이 안 되거든. 모뎀으로 되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못했다고. 그죠? 확산이 안 됐었는데 PC방이 생기기 시작하지. 이제 운동내 사람들이 다 했지. 자, 인터넷으로 전자메일을 보내는 학생. 언제요? 1990년도 맞죠? 원장님이 컴퓨터 사고 모뎀으로, 그지? 천리안 뭐 이런 걸로 막 하던 시절이에요. 전자메일을 많이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거지. 전자메일을 안 해야 또안 하면은 뭐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 편지를 보냈었던 거지, 그지? 편지를 보냈던 거야, 편지. 그거를 이걸로 하는 거야. 대단한 거잖아, 그지? 대단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90년도 맞아요. 70년대 아니죠, 그러니까. 칼라 텔레비전으로 프로야구 아까 뭐라 그랬어? 80년도라 그랬지, 80년. 유신 체제의 저항 이미지 통키타 금지곡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야? 유신 체제니까 70년대 맞네.
박정희 시대니까. 그죠. 4번, 5번. 국제교류와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얘기하래요. 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무조건 잘 살고 싶어서 외국물 먹고 공부해서 영어라도 배워오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큰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어. 영어만 잘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외국에 가서 미국에서 접시를 닦아. 그래도 큰 돈이 되는 거야. 그지? 큰 돈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유학생이 늘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국제결혼이 감소는 아니죠. 다문화 가정이 줄지 않죠. 계속 늘죠. 답은 이거네요. 국제연합 아태경제협력체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유엔 평화유지금 파견, 해외 기술 지원, 다양한 국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제결혼이.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대한민국 남자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국제결혼을 하다니. 그게 늘고 있다니. 너무너무 슬프죠?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피해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면 개인적으로는 피할 수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피하기 힘들겠지 물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평화시장, 서울의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그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전개했어요. 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뭐요? 분신을 했어요. 분신. 전태일이에요. 위 사건이 노동 문제에 미친 영향을 끼쳐라. 계기가 된 거죠.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어요. 근로 환경이 개선됐어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뭐가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어요. 노동운동이. 그죠? 근로환경은 개선해야 되고 임금은 더 줘야 되겠지. 그지? 이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죠. 응?